그래서 오늘 며칠이와 함께 노기 주짓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요? 네? 몇 프로 하실 거예요? 100%요. 100%? 니네 아까 100% 했잖아. 양심이네, 오빠. 힘을 쓰니?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드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얼굴 좀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형 김용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레슬링 유튜브에 떠오르는 샛별 맞나요? 매출이를 모시겠습니다. 운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레슬러 유튜버여서 지금 지금 나를 뒤쫓아오고 있죠. 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만 명 이제. 야, 레슬링을 컨텐츠로 한 이런 후배님이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주짓수를 해보셨나요? 아, 네, 저도 주짓수를 한 달 배워본 것 같아요. 한 달? 네. 기주짓수요? 네. 기주짓수도 하고 노기도 한두 번 정도 해보긴 했어요. 노기는 어땠어요? 해봤는데. 노기는 조금 그래도 기보다는 레슬링에 좀 더 가까워서 좀 하기 편했지? 네, 조금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좀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이제 레슬링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빨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와 함께 노기 주짓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요? 네? 몇 프로 하실 거예요? 100%요. 100%? 니네 아까 100% 했잖아. 양심이네, 오빠. 레슬러다 보니까 탑에서 잘하겠지? 노포인입니다, 이거. 노포인. 노포인. 훅 걸어야 포인트죠? 노포인. 노포인. 오, 밸런스가 좋아. 노포인, 노포인. 노포인. 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밸런스가 좋아. 오포인! 확실히 레슬링 출신과 달라. 조금! 노포인! 이 후기 하나 더 들어와야 포인트죠? 노포인! 노포인! 먹어버린다! 먹어버린다! 오, 밸런스! 밸런스! 역시! 역시! 달라. 힘을 쓰니? 힘을 쓰니? 아니, 왜 이렇게 힘을 쓰니? 아니, 힘을 쓰니까. 아, 힘들어. 뭐 잘하네, 그래도. 밸런스가 좋네.
뒤로 돌아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앉아.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돼야 점수야. 어? 이게 레슨이랑 완전 달라. 길이 달라요. 움직임이 아예 달라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기본적인 레슨 움직임이 있어서 중심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아서 조금만 더 배우면 바로 잘할 수 있어. 확실히 레슬링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감사합니다. 어, 밸런스 아까 밸런스 안 넘어가는 거 봐. 그렇게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그래플링을 잘 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짓수 먼저 배우시기보다는 레슬링 배우시고 뭐 같이 배우시든지 그 그래플링 계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그 운동하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어, 레슬링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죠? 네, 기술 명문도 많이 올라오고 저는 좀 흥미로운 그런 위주로 오라버도 흥미로운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재미있게 올리고 있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네, 가서 많이 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네.